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희종 인사드리면서 파트 1 윈도우 7의 기초 그두 번째 시간 작업 표시줄 도움말 검색에 관련된 내용들로 이번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의 전체 출제 빈도율은 17% 정도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강의는 9%, 이번 시간에는 8%, 거의 비등비등하죠? 자, 이번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 17%면 출제 빈도가 세 번째로 높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두 강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은 여러분의 쉽 팔로우미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 서서서서서 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작업 표시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업 표시줄 시작 메뉴 탭에서 시스템 종료, 시작, 다시 끄기 뭐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잠깐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작업 표시줄이 있으면 이 작업 표시줄 빈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속성 메뉴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 표시줄을 들어갈 수 있겠고, 또는 지난 시간에서처럼 시작 메뉴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시작 버튼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속성을 눌러줍니다. 스네그잇은 이거는 캡처 프로그램이에요. 윈도우에도 우리가 캡처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다고 그랬죠. 보조 프로그램에. 근데 이건 제가 깔아서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스네그잇은. 그래서 속성과 윈도우 탐색기 두 개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속성을 누르면 어디로 들어간다? 역시 작업 표시줄로 들어온다. 그 중에 우리는 작업 표시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작업 표시줄 모양은 현재 잠금이 있습니다. 잠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 숨기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아이콘이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한 번씩 실습을 해 보시고, 자동 숨기기, 작은 아이콘 사용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풀려 있으니까 큰 아이콘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고, 잠겨 있지는 않고 숨겨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작업 표시줄의 형태는 상하, 좌우,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 작업 표시줄을 올려놓고, 이렇게 작업 표시줄을 직접 오른쪽으로 갔죠. 왼쪽, 위, 상하, 좌우, 이렇게 자유롭게 끌어도 되고, 여기서, 아이고, 탐색기가 아닌데. 자, 탐색기가 아니라, 여기서 속성을 이용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작업 표시줄의 내용 형태 보면은, 항상 하나의 단추로 작업 표시줄이 꽉 차면, 단추 하나로 표시 안 함. 하나로 표시 안 한다라는 말은 쭉 계속 나열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먼저. 자, 항상 하나의 단추로 레이블 숨기기라는 것도 있네요. 지금 현재는 제가 작업 표시줄이 꽉 차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단추로. 자, 이렇게 꽉 차면 하나의 단추로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아래쪽에서 인터넷 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인터넷 창을 실행. 자, 그러면 인터넷 창이 하나 열었습니다. 또 열어볼게요. 이렇게 창두 개를 열었습니다. 자, 숨겨져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현재 또세 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 개를 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까 여기 세 개가 있는데 하나로 표시돼요. 작업 표시줄이 꽉 차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버린 겁니다. 하나는 닫아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인터넷 창이 두 개가 안 나타나네요. 그래도 또 하나 닫아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만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를 열면, 자,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나죠. 두 개로. 자, 그래서 세 개를 열면 꽉 차가지고 하나로 묶여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무조건 한 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여기 보시면 인터넷, 파워포인트, 뭐이 과목 이런 내용들이 보이죠. 이게 레이블입니다. 근데 레이블을 숨기래요. 레이블을 숨기고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익스플로러를 열면 무조건 하나예요. 무조건 하나. 자, 다시 열어볼게요. 자, 아까는 꽉 차면 하나인데, 지금은 꽉안 차있어요. 이만큼만이 남아있죠. 이만큼. 레이블도 숨겨버리다 보니까 꽉안 찼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만 나온다는 겁니다. 계속 하나만 나와요. 계속 하나만. 자, 이렇게 무조건 하나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자, 이번에는 하나로 표시 안 함이라는 말을 꽉 차도 하나로 표시 안 한다는 거죠. 계속 하나만, 계속 각각 표시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기본적으로 놓고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창은 닫고, 자, 그리고 파워포인트 내용을,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 했는데 우리 갈까? 자, 설명했는데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작업 표시 줄 마우스 오른쪽을 이용하여 속성을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시작 버튼에 마우스 오른쪽 둘러서 속성을 들어갈 수도 있고, 제어판에 작업 표시 줄및 시작 메뉴도 있습니다. 자, 상하좌우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이동이 가능하고, 또 화면의 2분의 1까지 크기 조절이 가능하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의 2분의 1까지 크기 조절이 가능한가? 자, 이렇게 놓고 2분의 1까지. 더 이상 안 가죠? 2분의 1까지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표시 줄이 잠긴 경우. 현재는 안 잠겨 있어서 그렇지만, 여기서 여기도 잠금이 있죠? 여기서도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도 잠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그면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이동도 안 돼요, 이동도. 자, 이동도 안 되고. 그래서 자, 잠금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된다라는 거. 자, 잠긴 경우에는 이동이나 크기 조절이 불가능하다. 작업 표시 줄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전환도 가능하다. 자, 현재 이렇게 파워포인트인데 한글로 변환하고, 자, 이렇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로 변환하고, 이렇게 변환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업 표시 줄을 통해서 변환도 가능하고. 자, 그리고 윈도우 7만의 작업 표시 줄의 특징들입니다. 자, 기존 윈도우 XP의 작업 표시 줄 내용과는 조금 차별화가 된다는 겁니다. 작업 표시를 아래로 끌어서 숨길 수가 없다. 과거에는, 자, 여기서 이렇게 끌어서 위로 2분의 1까지 아래로 더 이상 계속 줄일 수가 있는데, 윈도우 7에서는 숨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숨기기는 여기서만 가능한 거죠. 마우스로 끌어서 숨길 수는 없다. 자, 아래로. 그 다음에 우리가, 윈도우 XP에서는 인터넷 창을 열면 맨 뒤에 열립니다. 그런데 얘는 열릴 때마다 자기 것끼리 열립니다.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 갔죠? 자기, 만약에 한글을 더 하나 열면 한글 옆에서 열립니다. 자, 그래서 끼리끼리 열린다는 겁니다. 끼리끼리.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항목이 열린 순서대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있는 항목끼리 나란히 표시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어로 기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어로 기능도 윈도우 7에서 새로 나타난 기능입니다. 열려진 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으로. 자, 우리가 윈도우 XP에서는 Alt 탭이 아니라 이거 잘못 눌렀습니다. Alt 탭을 누르면 이런 형태로 나와요. 윈도우 XP, 윈도우 7에서도 이런 Alt 탭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그런데 윈도우 7에서는 윈도우 로고와 탭 키를 누릅니다. 윈도우 로고와 탭 키를 누르면 이렇게 3D 화면으로 전환을 해줘요. 3D. 오, 좀폼 나죠? 멋있죠? 자, 우리 그 인터넷 그 방송, 뭐죠? 그 쇼핑몰 같은 데서 컴퓨터 팔때 이런 화면을 막 보여줘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윈도우 로고 탭을 눌러도 역시 되죠? 자, 근데 이 부분은 안 멈춰요. 안 멈춰. 이대로 놔둬요. 자, 윈도우 로고 탭은 멈춰도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엔터를 쳐서 넘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로고 탭 부분과 윈도우 로고 탭 부분과 컨트롤 윈도우 로고 탭을 누르면 엔터를 누른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로고 에어로 스냅. 자, 열려진 창을 좌우로 조절을 하면, 자, 열려진 창을 한번 볼까요? 잠깐. 자, 창을 이렇게 하나 열려놓고, 자, 이 창을 잠깐 열어놓을게요. 자, 크기가 이렇게 돼 있죠, 크기가. 크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창을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으로 갔더니, 우리 2분의 1로 커져버리죠. 또, 이만큼인데, 왼쪽으로 끌고 가면 이렇게 2분의 1로 커집니다. 자, 이번에는 위로 한번 가볼까요? 위로? 위로 갔더니, 최대화가 돼버리네요. 그럼 아래는 없어져 버려요, 아래는. 자, 아래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열려진 창을 좌우로 움직이면 세로로 2분의 1로 되고, 위로 움직이면 최대화돼서 창의 크기 조절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웨어로 쉐이크. 창을 흔들어 열려있는 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창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걸 하나 열고, 다른 창들도 열려 있어요. 지금 보시면. 다른 창들도 이렇게 파워포인트도 열고, 한글도 열고, 이렇게 열어놨어요. 자, 그런데 이 라이브러리 창을 흔들어 볼게요. 흔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다 최소화 됐어요. 얘는 지금 활성 중인 창이라서 그런 거고, 여러분들의 경우 여러 개의 창을 열어놓고 하나만 이렇게 막 흔들어 보세요. 하나만 흔들면 나머지 창이 최소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자, 창을 흔들어 열려 있는 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창을 최소화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에어로 피크 여기 있죠. 에어로 피크는 이 기능입니다. 열려진 창들의 축소판 미리 보기 가능. 자, 그 다음에 창을 하지 않고도 바탕화면 보기 가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에어로 피크 기능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해서 인터넷 창을 여러 개 열렸을 때, 자, 인터넷 창을 여러 개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창을 열지 않고서도, 이렇게 창을 열지 않고서도, 자, 이렇게 마우스만 대면, 자, 왜안 나타나죠? 자, 이 창이 열려져서 그래요. 자, 이거를 잠깐 닫아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면, 이렇게 창들 조그만 거 보이죠? 이런 게 에어로픽 기능입니다. 에어로픽 기능. 자,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열려진 창들의 축소판을 미리 볼수 있다는 거죠. 저 창들을 최소화하지 않고 바탕화면 보기. 자, 바탕화면 보기는 윈도우 7에서 바탕화면 보기는 작업 표시지를 가장 오른쪽에 봐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시계 옆에 이런 조그만 세모가 있어요. 네모. 여기 눌러주면 바탕화면 최소 보기입니다. 여기가 바탕화면 보기입니다. 여기가. 자, 과거에 XP에서는 여기가 바탕화면 보기가 있었는데, 윈도우 7에서는 여기에 바탕화면 보기였습니다. 클릭하면 나타나고, 클릭하면 다시 윈도우 로고 D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윈도우 로고 D와 같은 역할을. 자, 그렇게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작업 표시지에 에어로 피크를 이용하여 바탕화면 미리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클릭을 하면, 자, 여기서 클릭을 하면 바탕화면 최소로 가지만, 클릭을 하지 않고, 자, 한글만 한번 띄워볼까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자, 없어지죠? 누르지 않았어요, 저는. 저는 누르지 않고 마우스만 갖다 댔더니 바탕화면이 보이는 겁니다. 또 나타나면 없어지죠? 즉, 갖다 대기만 했을 때 바탕화면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기능은 이 기능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에어로피크를 사용하여 바탕화면 미리 보기. 즉, 이 기능을 풀어버리면 여기에 마우스를 대고 있어도 최소화가 바탕화면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 기능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윈도우 7에서 새로 나온 기능들이에요. 작업 표시줄에 관한 기능들을 꼭 익혀두시고, 알림 영역이라는 것도 있네요. 알림 영역, 여기가 알림 영역입니다. 알림 영역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보기라고. 이게 나오네요. 작업 표시줄과 알림 영역 바로가기 메뉴 차이. 자, 작업 표시줄에서, 자, 얘는 닫아볼까요? 자,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렀을 때, 속성, 작업 표시줄, 잠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창도 있고, 도구모음도 있고. 그런데 여기 시계에 있는 부분 알림 영역에서 했을 때는 이두 개의 메뉴가 더 나옵니다. 날짜 시간 조정, 알림 아이콘 사용자 지정. 자, 알림 아이콘 사용자 지정은 이걸 말하겠죠. 이 화면. 자, 여기서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메뉴의 차이점. 자, 작업 표시줄과 알림 영역의 큰 차이점은 이 알림 영역에서는 이 메뉴가 나오고 작업 표시줄에서는 이 메뉴가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시작 메뉴에서 바로가기 누르면은 속성과 윈도우 탐색기 메뉴 두 개만 나옵니다. 속성은 작업 표시줄을 열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알림 영역 시스템에 시계, 볼륨, 네트워크 등의 아이콘을 해제할 수 있다. 간혹 문제에서 시계를 삭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제. 다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작업 표시줄 속성에 가서, 자, 해도 되고, 여기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도 되고, 또는, 자, 시스템 아이콘, 여기에 있죠. 또는, 자, 작업 표시줄이 아니라 알림 영역 부분에서 바로 오른쪽 눌러서 속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현재 시계가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시계가. 시계를 끄기 한번 해볼게요. 시계 끄기. 그랬더니 시계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볼륨 아이콘 여기 있습니다. 볼륨 아이콘 있죠? 볼륨 아이콘도 끄기. 그랬더니 이렇게 없습니다. 그럼 다시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켜기. 켜기를 눌러주시면 시계와 볼륨 아이콘을 다시 볼수 있습니다. 즉, 삭제의 개념이 아니라 잠시 해제하는 기능이다. 시계 볼륨 네트워크 전원 관리센터. 이런 것들을 숨기거나 해제하거나 다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도움말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움말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F1입니다. 한글에서도 F1, 파워포인트에서도 F1, 인터넷에서도 F1, 뭐 윈도우에서도 F1, 다 F1이에요. 또는 시작에 도움말 지원이라는 메뉴도 있습니다. 시작에 도움말 지원 여기 있습니다. 도움말 지원. 자, 그러면 F1. 지금 우리는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F1을 누르면 어떤 도움말? 파워포인트의 도움말입니다. 즉, 특정 프로그램이 실행된 상태에서는 윈도우 로고 F1을 누르면 윈도우의 도움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F1을 누르면 뭐가 나와요? 파워포인트 도움말이 나와요. 자, 여기서 내가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검색을. 자, 이렇게 좀 줄여놓고 볼게요.
자, 웹사이트에 추가 정보도 나타나고, 자, 현재 오프라인, 여기 보면 온라인 도움받기로 있습니다. 오프라인 받기, 온라인 도움받기. 자, 그리고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내 컴퓨터를 시작하는 방법. 이런 걸 우리는 하이퍼텍스트 또는 하이퍼링크라고도 하죠.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또 옵션에서 보시면 인쇄가 가능합니다. 도움말 검색을 할 수가 있죠. 도움말 검색. 텍스트 크기. 크게, 가장 크게, 크게, 보통 작게, 가장 작게. 다섯 가지 형태로. 또이 페이지에서 전체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 페이지에서만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스템 복원이라는 걸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시스템 복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전 모드로도 안 되는 경우 시스템 복원을 이용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스템 복원을 검색을 해서 쭉 시스템 복원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스템 복원 실행 취소를 눌러서 시스템 복원을 열려면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 복원을 실행도 할수 있습니다. 즉, 자, 도움말에서 검색하고 검색 관련된 내용을 하이퍼 텍스트 또는 하이퍼링크를 이용해서 실행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윈도우 로고 F1.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윈도우에 대한 도움말을 보려면 윈도우 로고 F1이라는 겁니다. 자, 윈도우 업데이트와 관련해서 자, 윈도우 업데이트도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최신 정보 유지 및 윈도우와 호환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도 찾을 수 있다.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하드웨어 충돌 등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 고쳐주는 거 아니라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자, 인터넷을 통해, 아까 오프라인 있고 인터넷이 있었죠? 자, 온라인에서 원격 지원으로 도움말을 받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할 수 있다. 추가 옵션 지원을 말하겠죠. 추가 옵션 지원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여기 메뉴들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은 홈, 도움말 지원이죠. 인쇄, 그 다음에 도움말 검색, 여기 묻기, 묻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 요청을 하는 거죠. 친구에게 또는 전문가에게 온라인 상태에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추가 지원 옵션.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도 할수 있겠죠. 자, 온라인 도움받기.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내용들을 보면 여기서 볼게요. 자, 도움말 및 지원 홈. 여기입니다. 도움말 및 지원 홈. 도움말 초기화면이라는 거죠. 초기화면. 자, 이런 초기화면. 그 다음에 인쇄가 가능하다라는 거. 인쇄. 도움말 검색도 여기서 직접 검색도 가능하고 도움말 검색도 가능하고. 자, 키워드로도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봅시다.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직접 클릭해서 할 수도 있고, 직접 여기다 키워드를 검색할 수도 있고. 자, 다른 지원 옵션 보기, 추가 옵션도 여기 있네요. 다른 옵션들도 여기 있습니다. 자, 원격으로 도움말, 여기 추가 지원 옵션을 통해서 다른 전문가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옵션에 보면 인쇄 도움말 텍스트 5단계라는 거, 5단계. 아까 텍스트 크기는 5단계. 자, 이 웹페이지에서 찾기 설정 등이 있고, 도움말의 내용은, 아이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잠시 뒤로 백으로 가겠습니다. 백. 자, 도움말의 내용은 추가하거나, 컴퓨터에서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추가할 수 있어요? 안 되는데. 수정, 글꼴, 색상은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없다. 안 돼요. 내가 마음대로 막 인터넷, 아니, 도움말을 막 추가하고 내 상식대로 안 돼요. 수정도 안 되고, 글꼴 색상 변경도 안 됩니다. 하이퍼텍스트, 아까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어디론가 점핑 하는 그런 텍스트 기능 되고, 인쇄 기능도 제공합니다. 텍스트 크기야. 몇 단계로? 다섯 단계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변경 가능한 거 뭐라고? 변경 가능, 지원이 되는 거. 하이퍼텍스트, 인쇄 기능, 텍스트, 글꼴, 텍스트 크기. 글꼴은 안 돼요, 글꼴. 수정도 안 되고, 추가도 안 되고, 색상도 안 되고, 글꼴도 안 되고. 되는 거꼭 염두에 있습니다. 별이 4개. 장수 돌침대는 조금 못 미쳤네요. 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또, 도움말의 내용은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복사해볼까요? 도움말의 내용 중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내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이퍼텍스트 기능이에요. 자,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인쇄도 되죠. 복사. 그러나 복사는 되는데 뭐는 안 된다? 잘라내기는 안 된다. 잘라내기는.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도 된다고 했죠. 키워드 검색도 할수 있고, 시스템 복원을 실행도 할수 있다.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실행도 할수 있습니다. 자, 색인. 색인이란 여러분들이 책 공부할 때 우리 그 조그만 색지 같은 거 하나 끼워넣죠. 색지 같은 거. 아, 내가 여기다가 중요한 내용이 있어. 여기는 그냥 색지를 딱 끼워넣어요. 색지 같은 거 끼워넣죠. 이런 것들이 색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그래서 좀더 빨리 그 위치로 찾아갈 수 있다는 거. 아씨, 거기가 59페이지였나? 69페이지였나? 헷갈리죠. 그러니까 뭐를 잭갈피 같은 거 꼽아넣는 거죠. 그래서 검색 기능.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이 꼽아넣으면 어떻게 돼요?
또 복잡해요. 그러니까 자주 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이 있으면 이런 걸 세균하면 전체를 세균하면 너무 크거나 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부분만 세균을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세균은 추가 제거 일시 중지 기능이 가능하고 세균에 추가하는 가장 쉬운 방법,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가 뭐였었죠? 공용문서, 네트워크라든가 내가 사용하는 공용문서가 라이브러리였었죠. 도서관입니다. 자, 여기에 포함하는 게 가장 빠르게 쉽게 세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너무 빈번하게 하면 느리다라는 겁니다. 세균은. 자, 다음으로 도움말에 대한 내용들을 마치고 검색에 대한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검색은 시작 메뉴를 눌러서, 자, 시작 메뉴를 눌러서 없네요. 여기에 검색이 없어요. 자, 그러면 탐색기로 한번 가볼게요. 윈도우 탐색기 여기 열려 있네요. 탐색기에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도 검색 상자가 됩니다. 여기도 검색되고요. 자, 여기가 검색이에요. 단축키로는 F3 또는 컨트롤 F가 됩니다. 자, 그래서 종류별로 한번 보고 싶다. 일정, 문서, 뭐 전자메일 이런 어떤 종류별로 보고 싶어요. 또는 자, 수정한 날짜 순으로 자, 내가 2013년 12월 달에 2014년 이게 뭐예요? 2014년 2월 달에 수정을 한것 같은데 2월 며칠이지? 한 4일부터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특정 날짜를 지정해 주면 이 날짜에 수정된 문서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오래전, 올해 초뭐 어떤 날짜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이런 날짜를 이렇게 다 지정하지 말고 자, 이 크거나 같다. 2014년 1월 1일, 1월 11일, 1월 빼기 1월 1일. 1월 1일 이후에 입력된 것들을 모두 찾아라. 그러면 1월 1일 이후에 수정된 것들을 모두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부등호 방향을 이용해서도 할수 있고, 유형은 확장자를 말하는 거죠. 내가 뭐 엑셀 파일을 보고 싶다, 뭐 JPG 파일을 보고 싶다, 확장자가 뭐 TXT 문서를 보고 싶다, 이런 유형별로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또 이름을 직접 검색을 할 수도 있겠죠. 이름을 입력을 해서.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또뭐 이런 데서 볼까요, 한번? 자, 여기서 보시면 크기도 가능합니다. 크기도. 자, C 드라이브 같은 데서는 크기가 뭐 크다, 작다, 또는 여기서도 이렇게 부등호를 이용해서 100KB, 그러면 100KB 이상인 것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검색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고, 크기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직접 크기를 직접 대소 비교를 할 수도 있고, 유형별로, 확장자별로, 날짜별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할 수도 있고, 직접 날짜를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해서 검색도 할수 있다 입니다. 또는 이름을 입력을 할 때,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해서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단, 수정한 횟수, 몇번 수정한 날짜로는 검색할 수 있지만, 내가 10번 수정했는지, 이런 것들은 검색이 안 된다는 거죠. 또 폴더의 특성, 읽기 전용이라든가 숨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검색이 안 됩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 속성에 보면 읽기 전용과 숨김이 있죠. 이러한 데가 막 숨겨놨어요. 숨긴 문서만 찾아라. 이런 거 못한다라는 겁니다. 특성, 속성. 속에 있는 성질이에요. 그런 것들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읽기 전용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안 되는 것들을 좀 알아두세요. 안 되는 것들을 수정한 횟수라든가 특성, 읽기 전용이라든가 숨김, 이런 특성을 가진 것들은 검색을 할 수가 없다. 또 도구의 폴더 옵션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구 폴더 옵션. 컴퓨터를 열어서 도구의 폴더 옵션 또는 뭐 구성의 폴더 및 검색 옵션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검색에 가서 보시면 뭐 파일을 검색할 때 하위 폴더를 포함할 건지, 부분적으로 전체가 일치하고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일치할 건지, 자, 또는 자연어 검색 또는 뭐 시스템 파일을 검색할 때 색인 사용 안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급 옵션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어디에? 도구 폴더 옵션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눈여겨서 한번 보시고, 고급 옵션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강의 내용을 정리를 마치고, 이제 또 관련 문제들을 또 풀어봐야 되겠죠.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윈도우 7 작업 표시줄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물어보겠습니다. 알림 영역. 위에 시계를 표시하지 않도록 할수 있죠. 자, 작업 관리자를 선택하면, 자, 작업 표시줄에 작업 관리자가 있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닫아버리고. 자,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오! 작업 관리자 있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어요. 컨트롤 시프트 ESC 또는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서 작업 관리자를 열 수도 있습니다.
자, 각각의 내용들 정리를 좀 하시고, 지난 시간에 별이 다섯 개인 부분이었습니다, 이기가. 자, 이 중에서 바탕화면에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파일에 바로가기 아이콘? 여기서는 안 돼요. 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려면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만들기. 여기서 해야 됩니다, 바탕화면에서.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작업 관리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가기라든가 아이콘을 만들려면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야 된다. 시작 단추를 클릭하면 시작 메뉴가 나오고 열려져 있는 창이나 작업 중인 내역이 나타나며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아이콘을 배치할 수도 있다. 자,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을 배치할 수 있는 거 가보자고요. 자, 익스플로러. 여기에 익스플로러가 있죠. 자, 그런데 익스플로러를 제거해 볼까요? 자, 이렇게 제거를 해버렸어요. 자, 이 실행이 돼 있나요? 아, 실행이 돼 있네요. 자, 실행을 닫고. 자, 그럼 없죠. 그런데 나는 작업 표시지에다가 나는 익스플로러를 넣고 싶어요. 그래서 자, 어디다 하면 될까요? 작업 표시줄에 고정 또는 시작 메뉴에 넣고 싶으면 시작 메뉴에 고정. 자, 작업 표시줄에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작업 표시줄 여기 맨 뒤에 있네요. 이렇게 끌어서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한글과 컴퓨터도 여기에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뭘 할까요, 또? 자, 이 프로그램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여기를 역시 작업 표시줄에 고정. 그렇게 넣어주면 맨 뒤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할수 있어요. 물론 제거도 가능합니다. 제거도. 자, 이렇게 제거하거나 고정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패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1번에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문제.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크기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잠금. 잠금하면 크기 변경 안 돼요. 또 위치도 안 되죠. 위치도. 자, 마우스 포인터가 작업 표시줄에서 벗어나면 작업 표시줄이 사라진다. 자동 숨기기 가능하죠. 같은 종류의 작업 표시줄 단추를 그룹으로 표시할 수 있다. 꽉 차면 그룹으로 설정할 수 있죠. 작업 표시줄의 시계와 알림 영역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잠시 해제하고 다시 표시할 수 있다. 삭제의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고, 작업 표시줄 바로가기 메뉴에서 도구 모음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있나요? 자, 한번 볼게요. 도구 모음. 도구 모음에는 주소, 링크, 뭐 태블릿 같은 경우 태블릿 PC가 있는 경우 그런데, 자, 태블릿 PC, 뭐 바탕화면, 입력 도구, 뭐 이런 도구 모음들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작업 관리자 창을 열수 있죠. 작업 관리자 시작. 바탕화면 아이콘, 작업 표시줄 잠금도 가능합니다. 작업 바탕화면 아이콘 정렬 역시, 자, 바탕화면 아이콘 정렬은 바탕화면에서 아이콘 정렬을 합니다. 이렇게. 자, 따라서 아이콘 정렬 개념도 3번도 바탕화면에서. 아까 여기도 있었죠? 어디 있었죠? 뭐도 바탕화면에서 한다고 그랬었죠? 바로가기 만드는 거. 어디 있어요, 거기? 아, 여기 2번. 자, 여기도.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 시작 메뉴 속성에서 빈 공간에서, 여백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속성을 들어가는 거죠. 작업 표시줄을 사용할 때만 화면에 보이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자동에 사라지도록 자동 숨기기 기능이죠. 시작 메뉴에 메뉴들을 추가시키거나 재개할 수 있다. 자, 작업 표시줄을 더블 클릭하면 열리나요? 작업 표시줄 더블 클릭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메뉴에 추가하는 방법. 아까 우리가 자, 작업 표시줄에 넣으면 작업 표시줄로 갑니다. 시작 메뉴에 넣으면 시작 메뉴에 갑니다. 자, 이렇게 시작 메뉴에 이렇게 쭉 나왔어요. 또 만약에 갔다, 그럼 여기서 제거를 누르면 저기서도 제거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인터넷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여기다가. 자, 시작 메뉴에 고정을 눌렀습니다. 시작 메뉴에 고정 들어오죠. 이렇게. 자, 시작 메뉴에도 들어오고 작업 표시줄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작업 표시줄은 더블 클릭의 개념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작업 표시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하좌우로 원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고 시계를 표시할 수 있고 자,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단추 형식으로 표시된다. 작업 표시줄의 시작 단추가 자 이거는 단추 형식으로 뭐예요? 자 네임 아까 이런 거 같아요.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단추가 이름도 나타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단 이게 아니라 자 여기서 레이블 숨기기 그러면 하나의 아이콘만 보여지는 거죠. 레이블 숨기기 이런 형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자, 마지막에, 시작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자, 이게 표시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시작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도움말 및 지원. 도움말 및 지원을 표시할 수 있고, 시작에서 또는
F1 또는 윈도우 로고 F1. 자, 키워드를 직접 입력해서 검색이 가능하고, 색의를 이용해서도 할 수도 있고, 수정이나 추가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도움말. 시작 메뉴의 시작, 도움말. 특정 유형 프로그램이 실행된 상태에서는 Alt가 아니라 윈도우 로고 F1이라고 했습니다. 검색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색인. 그러나 너무 많으면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직접 입력을 통해서 검색을 할수 있고,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검색 결과 창에서 특정 파일이나 폴더를 찾기 위한 검색 옵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일에 들어있는 단어나 문장을 입력하여 찾을 수 있고, 검색하는 파일에 수정된 날짜 등을 지정해서 수정 횟수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특성 같은 것도 안 된다고 했죠. 파일의 크기를 지정해서 또는 일부분만 일치하는 것들을 검색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8번에는 2번이 틀린 내용이겠죠. 수정의 수라든가 특성은 안 돼요. 자, 여기도 보면은 특성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구 폴더 옵션에서 이런 고급 옵션들도 설정할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10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윈도우 7에서 도움말 지원, 옳지 않은 거. 인쇄 가능하고, 색상 변경 불가능하고, 자, 색인을 이용해서 검색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하이퍼텍스트 기능 지원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윈도우 7 마지막 문제, 11번째 문제가 되겠네요. 검색 조건에 대한 설명.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있나요? 자, 하드웨어 이름을 검색할 수 있다? 하드웨어 이름을 검색할 수 있는 건 장치 관리자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한참 뒤에서 배울 내용들입니다. 각각의 내용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한글에서 제공되는 문제. 자, 마지막 문제가 방금 풀었던 문제 같아요. 자, 하드웨어 검색은 어디서?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관련 문제들 해설되어 있으니까 쭉 30, 이번에는 몇 문제예요? 30, 28문제네요. 자, 이렇게 해서 꼭 관련 문제들을 그때그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문제가 별로 못 맞았다. 그럼 내용 정리가 일부 부족하다라는 생각으로 내용 정리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파트 1에 대한 두 강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파트 2에 대한 내용들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